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쉽고 즐거운 게임 길잡이 게임이지입니다. 오늘은 6월 3주차, 4주차 게임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로드9의 정식 출시일 확정 소식과 로안2 티저 사이트 오픈 소식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뒤에서 내용 확인해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스마일 게이트에서 출시 준비 중인 로드9의 정식 출시일 확정 소식입니다. PC와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MMORPG 게임 로드9이 7월 12일 12시에 한국, 대만, 홍콩 등 지역에서 정식 출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4일 로드맵과 특징을 직접 소개하는 신작 발표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어떤 게임인지 출시 전 공개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드9의 핵심 특징은 극강의 육성 자유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 직업 선택을 없애고 무기에 따라 전투 스타일이 바뀐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기는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총 9가지 종류의 무기가 존재하고 동일한 무기와 스킬을 사용하더라도 룬에 따라 스타일이 또 달라진다고 하네요. 여기에 어빌리티 시스템까지 결합하면 원하는 직업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데 어빌리티 조합에 따라 나오는 약 60개 이상의 직업이 있어서 자유롭게 캐릭터 직업을 커스터마이징하고 스타일에 따라 전략적인 전투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고품질 그래픽도 내세우고 있는데 개발할 때 세계 명소를 직접 3D로 촬영 후 구현해서 현실감과 퀄리티를 높였다고 하네요. 6월 24일에 시작한 캐릭터 사전 선점 이벤트가 하루 만에 마감되어서 7월 1일 2차 캐릭터 선점 이벤트를 진행할 만큼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데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탈 것, 아이템 등을 받을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확정 지급되는 아바타 소환권과 함께 한정 아바타와 필수 아이템 등의 특별 쿠폰을 매주 지급 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벤트도 더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플레이위드에서 출시 예정인 로안2의 티저 사이트 오픈 소식입니다. 로안2는 PC 로안 온라인 IP를 활용해서 2019년 출시한 로안 M에 이어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로안 IP 활용 신작인데요. 공교롭게도 먼저 소개한 로드9의 개발사가 로안 M을 개발했는데 출시 이후에 인기가 많이 식어서 2023년 서비스를 종료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플레이위드에서 직접 개발 중인데 최근에 티저 사이트를 오픈했다고 해서 공개된 정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안2는 작년 지스타를 통해 시네마틱 엔진 트레일러 영상 정도만 공개되었는데요. 원래 로안 M2라는 가칭을 썼지만 지스타부터 로안2로 공식 타이틀명을 확정했습니다. 시연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스타에 공개한 영상을 확인해보면 시네마틱 영상에서는 게임 내 종족 중 하나인 단이 화려하게 등장해서 빠르게 적들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이 나오는데 특별히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없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엔진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 다양한 직업의 캐릭터들이 뭉쳐서 다른 파티를 처치하고 마지막 보스까지 만나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실제 게임 엔진 촬영본에서 상당한 액션감이 느껴지고 개발자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그래픽 퀄리티도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런 전투 장면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하드코어 MMORPG의 맛을 잘 살렸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로안2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오픈된 티저 사이트에는 특별한 정보 없이 다시 열정의 시대로라는 슬로건과 커밍 순이라는 문구만 있어서 나중에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자세한 게임 특징과 정보가 공개되면 다시 한번 영상에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6월 3주차, 4주차 게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꾸준하게 핫한 게임 소식 받고 싶은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